모두가 즐거운 대학교의 MT 17 출발! 야! 우리 러브샷 하자. 첫사랑 필승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도혜. 러브샷! 그런데 도혜는 평생 잊지 못할 흑역사를 갖게 됩니다. 몇 년 뒤 수학교사가 된 도혜. 너희들 평생 주구장창 오답만 찍으면서 살래? 일단 무엇이 틀렸는지 깨달아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 각자 오답노트 만들어서 틀린 문제 기록하고 발표문 제출한다. 오케이? 언제나 오답노트를 강조하는 도혜. 어느 날 교장에게 호출되는데. 수능 출제위원이요? 김 선생은 아들이 고3이라 안 돼. 정 선생은 임신해서 안 돼. 도 선생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이혼해서 남편 없지 애도 없지 사지 멀쩡하지. 게다가 하루 30만 원 꼴이야. 거절하기엔 너무나 많은 액수. 반려견을 맡기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아, 있어? 좀 있지. 야, 그럴 거 다 본 사이 무슨. 들린 곳은 전남편 최진상의 집. 갑자기 왜 맡기는 거야? 일이 좀 생겼어? 애인이 바쁜가 보다. 웬일로 주말에 혼자 라면 먹고. 나 연애 끊었다. 나 만사가 다 귀찮다. 재혼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기라면 몰라도. 미련이 남은 듯 도혜를 떠보는 진상. 이에 도혜는 집에 오자마자 노트를 펴고 분노의 필사를 시작합니다. 개진상이 재결합 멘트를 날렸다. 순간 난 움찔했다. 개소리 씨부리지 말라고 퍼버스 하는데. 아! 버스를 타고 술제장으로 향하는 도혜. 여기 들어가면 한동안 술 전혀 못 마시는데 좀 드릴까요? 에이. 처음 보는 오선생의 술을 받아 마시는데. 나보다 빨리 마셔. 빨리. 버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 술 냄새를 풍기며 검수를 대기하는데 아주 익숙한 얼굴을 보고 맙니다. 남자의 정체는 도혜의 첫사랑 나필승. 저 사람들 누구예요? 경찰들인데 다 같이 합숙 중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술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쪽이죠.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어쩌죠? 도혜는 최대한 입을 가려보지만. 술 드셨습니까? 순식간에 적발되고. 음주 측정도 하시나봐요? 음주 측정은 안 하지만 술 반입 검사는 합니다. 입소 1일차 만에. 이건 뭡니까? 어, 제 일개요! 또 하나의 흑역사를 생성해버리죠. 죄송합니다. 회사 휴대폰은 퇴소 날 드리겠습니다. 필승에게 인솔되는 도혜. 도대씨. 그런데. 나 몰라? 도혜를 알아보는 필승. 어, 글쎄요. 너무하네. 난 보자마자 알았는데. 모르는 척하는 도혜에게 보란 듯.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수학과 담당 나필승 경장입니다. 정식으로 자기 소개를 해버리죠. 나필승. 내 첫 연애 흑역사를 안겨줬던 놈을 하필 여기서 만나다니. 이에 도혜는. 요주의 인물로 체크하고 기억상실 컨셉으로 밀고 나가자. 모른 척 회피할 국리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술 안 깨신 거면 곤란합니다. 필승은 끊임없이 도혜와 얽혔고 다른 선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결혼은 하셨나? 했는데 이혼했어요. 나준데. 도혜의 돌싱 소식을 알게 되고. 날 경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애인은요? 참고로 전 없는데. 없습니다. 어, 바람직하다. 도 선생은요? 그리고. 있어야 할 텐데. 없는데요. 싱글 소식까지 알게 되자. 나 경장님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려나? 잘생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기를 오답노트처럼 쓰는 것도 매력있죠. 직진을 시작합니다. 커피를 뿜자 생각나는 과거. 우리 러브샷 하자. 잔뜩 신이 난 도예는 첫사랑 필승의 몸에 토를 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흑역사에 대한 강박이 생겨 오답노트를 쓰게 된 것이었죠. 검토 브리핑 발표를 앞둔 도혜.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채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토론한 지침은. 도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해버린 필승. 브리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경장님은 학창 시절에 수학 잘했어요? 정확히 함수부터 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때. 도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혜가 호흡 곤란에 시달리고. 응급상황 발생. SUV에 태워. 도혜야 내 말 들리지? 최대한 크게 심호흡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비켜주시죠. 안 됩니다. 저는 보안상 이분 곁에 항시 대동해야 될 의무가. 탈의해야 되는데요. 야! 예. 너 나갈래! 쫓겨난 필승.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이요. 오시차가 호흡곤란이 왔고 별거 아니라는 의사의 설명. 퇴원하셔도 됩니다. 안심한 필승. 본격적으로 여우짓을 시작하는데 또 호흡곤란 오면 곤란하잖아. 거동이 불편한 도혜를 위해 모두가 보란 듯 공주님 안길을 시전합니다. 침대까지 친절히 이송해주는 필승. 내가 당분간 너 특별 보호 관찰해야겠다. 갈게. 적극적인 필승의 모습에 도혜의 호감도는 급상승하게 되죠. 큰일 났다 도도해. 하지만 이 달달함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어제부로 2차 검토위원분들께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맞이한 뒤에 회의 시작합시다. 2차 검토위원 중에는 왜 이렇게 놀래? 아 그러니까 그 전 남편 최진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인 척 해주면 안 돼? 팔자는 어떻게 하고? 우리 단골병원인 한마음 동물병원에 맡겼다. 왜? 도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상과의 관계를 숨기기로 하는데 난리 났네? 대학 동창의 전 남편의 사람들 앞에서는 두 남자 다 초면인 척 발연기까지 해야 되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진상은 아직 왜야? 미련이 남아있었죠. 우리한테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거든? 근데 넌 아니야? 하지만 도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해버립니다. 오고 가는 고성과 토론 끝에 마침내 수능시험 문제가 완성되고 드디어 대장정의 수능 출제를 끝마쳤습니다. 출제가 종료되자 술판이 시작되는데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안 입고 왔던 진상은 도현생님 저랑 산책이 나가실래요? 싱글끼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혜에게 어필하고 저도 싱글인데 같이 산책하죠. 두 사람 사이에 끼게 생긴 도혜.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예. 진짜로 두 사람만 보내버리죠. 야, 우리 탁구나 한 게임 칠까요? 좋죠. 아. 탁구를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진상은 여기서 아니. 이름값을 해버리고 도 선생한테 고백할 건가? 그쪽에 알 필요는 없잖아. 그럼 내가 먼저 해야겠네. 진상의 도발에 고심하는 필승. 숙소밥이 맛있긴 한데 메뉴가 거기서 거기니까 좀 눌리네요. 그니까요. 좀 새로운 거 먹고 싶다. 회 같은 거? 말 끝나기 무섭게 도혜에게 다가가 밥 먹지 말고 지금 바로 수학과 전용 도서관으로 와. 둘만 있을 공간으로 부르고 도혜! 도혜가 좋아하는 뭐야? 메뉴가 똑같아서 물린다며 회를 구해오죠. 너 다 먹어. 즐겁게 회를 먹던 그때 빈틈이 보이자 때를 놓치지 않고 애인 없다는 정보만으로는 성에 안 차네. 너 언제 결혼했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왜 이혼했는지 애는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알고 싶어. 다 너가 좋다. 과감히 고백합니다. 박영장 어디? 한번 교대하자. 네 지금 가겠습니다. 대답은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비우는 필승. 물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다음날 그 나경장님이랑 그 최 교수님은 아직 안 나오셨네요? 최 교수님 어젯밤에 부친상 당하셔서 나경장님이랑 빈소가셨대요. 진상의 인솔을 맡은 필승. 유감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바로 복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어색한 담소를 나누는 두 사람. 도 선생님한테 고백했어요? 네 했습니다. 도 선생님 뭐랍니까? 아직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결국 과음하고만 진상은 도혜야! 최 교수님. 아유 도아! 도도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혜를 끌어안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이혼하자 그래서 네가 끝까지 붙잡았어야지. 모든 사실을 공개당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누구 때문에 이혼하자 그랬는데 너 나랑 살면서 딴 놈이랑 잤잖아. 내가 왜 잤는데 네가 딴 년이랑 안 놀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그만 실수해가지고 실수는 너 엿먹이라고 사고친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작정하고 나 몰래 연애를 한 게 무슨 실수야. 그게 어떻게 실수냐고. 졸지에 도혜의 전남편과 기싸움을 벌인 필승. 도혜는 그런 필승도 외면한 채 숙소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퇴소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하루. 내일이면 다 퇴소하니까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지구가 도혜를 억까하기 시작했죠. 이어폰을 끼고 나오는 도혜. 한산원 로비에서 한 경찰에게 붙잡히는데 저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 저 대절버스 안에 미리 타고 있을게요. 아, 저기 안내방송 못 들으셨습니까? 이번 지진의 여파로 내일 시행 예정이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오는 23일 실시됩니다. 도혜는 일주일간 방에 틀어박히기로 결심합니다. 도혜야, 듣고 있냐? 나와서 나 좀 죽여줘라. 진상을 외면한 채 샤워를 하고 나오는 도혜. 지진 때문인지 화장실 문이 고장나 버렸고. 내 말 들려요? 아, 누구 없어요? 해가 질 때까지 감금되고 맙니다. 도 선생이랑 최 교수님이랑 재결합할까요? 만 원빵 내기 어때? 도혜가 걱정된 필승. 도혜의 방을 찾아오는데. 위원들 상태를 직접 체크하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응답 없으셔서 문 열겠습니다. 도혜를 발견한 필승. 너 정신 들어?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갇혔는데 깜빡 잠들었어. 도혜의 말에 잠시 벙치던 그때. 나 너한테 최 교수가 내 전남편인 거 말하려고 했어. 언제?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기회가. 내가 너한테 고백할 동안 너는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어쩌면 도혜에게 마지막 기회인 지금. 나 최 교수랑 재결합해 말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좋을 대로 해. 결국 회피를 선택. 부부였던 둘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 필승을 눈앞에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 들었죠? 전부 듣고 있던 오 선생이 제 꼴 우습죠? 아주 솔직한 태도로. 아니 내가 오답놈 특급 썼는데 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도혜를 응원합니다. 흑역사가 나쁜 거예요? 저 사실 이혼 두 번 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일도 안 질려요. 뭐 수학엔 등급이 있지만 인생엔 없으니까 좀 틀려도 괜찮지 않아요? 오 선생의 말에 용기를 얻은 도혜. 도혜야, 나 맹세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심하게 쪽팔린다 진짜. 과감하게 진상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자, 늦게나마 필승을 찾아가 오답 노트를 주며 그 노트에 내 요점 정리 기막히게 잘 돼 있어. 다 보면 돌려줘.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공개하기로 합니다. 한참을 읽어보던 필승. 뜬금없이 진상을 찾아가선 무슨 일로? 부탁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건넵니다. 조심들 하세요. 매우 어색하게 차에 오르는 진상. 둘이 결국 재결합 실패? 그런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트를 건네고 안녕히 가세요. 너무나 차갑게 인사하는 필승. 도혜는 노트를 냉동실에 넣은 채 새 흑역사의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수학 오답 노트를 걷는 도혜. 이렇게 기록해놔야지. 그런데 쌤, 치마 올라가서 뭐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흑역사를 생성한 도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지나온 흑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흑역사로 덮는 거야. 명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로 합니다. 반려견을 찾으러 온 도혜. 팔자야, 아이고. 그런데 설마 그 흑역사 모시기 노트 안 봤어? 어? 내가 나경장 부탁으로 거기다 심화 문제 5개 만들어줬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노트를 녹이는 도혜. 문제를 풀어내자 나온 것은 연락처로 추정되는 숫자였죠. 됐다. 드디어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나 필승 씨 맞나요?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나경장은 아닌데요. 나경장 휴대폰은 맞습니다. 사실 근무를 나가 있던 필승. 드디어 마주하게 된 두 사람. 번호를 알려줬으면 제값 받아야지. 경찰서에 놓고 나오면 어떡해. 필승은 도혜를 안아주고 그래도 잘 찾아왔네. 감동받게.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종료됩니다. 자신의 흑역사인 필승을 보자마자 모른 척 하려 했던 도혜. 흑역사에 대한 강박이 강한 탓에 상황을 직면하기보단 회피를 택한 것인데요. 틀리지 않기 위해 작성해온 도혜의 오답 노트는 사실상 회피 노트인 셈이었죠. 도혜는 진상과의 조우에서도 회피를 선택했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나서야 할 상황에서도 회피를 선택합니다. 이에 아무것도 모르던 필승은 전남편 진상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껴 기싸움을 벌이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 빠지는데 계속 회피했던 탓에 진상과의 사이에 대해 오픈할 타이밍을 놓치고 야 이혼하자 그랬어. 네가 끝까지 붙잡았어야지. 진상에 의해 공개 당하고 말죠.
결정적으로 필승을 잡아야 할 마지막 상황에서도 결국 회피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직설적이던 오 선생의 말에 용기를 얻고 좀 틀려도 괜찮지 않아요? 드디어 강박을 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심해 진솔한 대화 끝에 진상도 도예에 대한 미련을 접고 오히려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한 도예, 첫사랑이었던 필승과 새롭게 시작하며 드라마는 달달하게 종료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흑역사는 무엇인가요? 케미신의 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